그처럼 또 이렇게 해가 탁 짠하게 떠오를 때 이곳 평동지를 찾아와서 캐스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연안에 있는 커버가 정말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아침부터 기대가 됩니다. 아직 연이 다 자라나지 않았고 이런 연안가에는 육초와 부들이 또 잘 발달되어 있는 평지형 거의 뭐 뻘바닥으로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살짝 바람이 불어줄 때 배스들이 싹 올라타면 정말 재미난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나봐요. 아직까지는 배스들이 제 주변에서는 움직임이 목격이 되고 있질 않는데 살짝 주시하면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잉어. 잉어 킹. 유, 무서워. 잉어 킹. 여긴 텄다. 오, 무서워, 잉어 킹. 잉어들이 지금 6초 때 산란을 하려고 들어와 있네요. 오, 잉어 킹. 잉어행님들을 위해서 비켜줘야지. 와, 이슬. 어우, 큰일 났다. 감옥, 감옥, 감옥. 이야, 이 연발. 나. 우와, 배가 센 거 감았다. 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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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. 그렇지, 뽑았다. 어, 밀당 힘들어. 으아, 또 감았어. 으아, 살짝 이럴 때 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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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. 다시, 그렇지. 또 감았다. 험난합니다. 풀어, 풀어, 풀어. 그렇지. 아, 참. 별로 안 큰 녀석인데 아, 포인트가 포인트다 보니 야, 끌어나오는 길이 험난했습니다. 아, 지금 완전히 아직 해가 따뜻하게 비춰주질 않는 시간대라 그런지 바닥에 좀 오래 놔두니까 툭 하고 무네요. 좀 해가 올라오면 입질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. 후아!
가라앉고 날씨가 음산해지네. 간다. 작지. 입질이 야금야금 하더라. 우후후. 또 앙증 맛은 작은 녀석인데 또 최고는 좋습니다. 흐아. 여기서 이런 오픈워터에다 이러고 지지는 낚시 하려고 온 게 아니지. 차라리 이런 데다가 하드베이트나 이나 스베를 던져야 되는데 바람을 기다려봐야 되나. 베이트피쉬가 평화롭고 피딩도 없었던 것 같고 아직 해가 안 올라와서 애들이 아침을 의식을 못하나. 지금 6초대라든지 저런 갈대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람이 지금 탁 때려주질 않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깊숙이 또 가라앉혀줘야 간간이 한 녀석씩 입질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나뭇가지는 합사보다 카본 라인이 더 내구성이 좋죠. 합사는 슬림에 약해서 좀 풀로 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살짝 물속에 있는 저런 나뭇가지들 그런 데선 또 취약입니다. 내려가, 내려가. 바람이 불어야 들었구나. 6초대에서만 낱마리. 근데 영양 상태는 좋은데 CR이 좀 작습니다. 계속.